우리 성도들 이렇게 전화를 하든지 만나보면은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그랬거나 지금도 그러거나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아픈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들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단지 기도할 뿐이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지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책 읽을 힘도 없습니다. 예배드릴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낙담과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를 했던 곳이고, 3차 선교 여행 때 3년간 머물면서 지낸 굉장히 애정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상업과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고요.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지금의 에베소서입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자신의 영적 권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은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주제인데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울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되고, 이 인생 내 힘으로 살수 있어. 아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인생이란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절에 보시면은 모든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죠. 그리고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쌓여서 하나님께 나갈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심령이 되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어려움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닥치면 누구나 걱정이 됩니다.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런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신앙이 식어져 갔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인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마당 앞에 심겨져야 되는 감나무가 저 바닷가 모래 위에 심어지면 그 감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버리겠죠? 감이 열릴까요? 안 열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무는 바짝 말라서 생명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좋은 토양에 뿌리를 박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좋은 토양인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삶의 뿌리를 박고 인생의 뿌리를 박고 생명의 뿌리를 박고 살아갈 때 좋은 토양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진행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튼튼하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피곤해요. 시들해요. 예배가 드리기 싫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무기력해요. 한숨만 나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갈 힘이 없다. 기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심령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 나무가 좋은 땅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모래 위에 있을 때는 말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삶의 뿌리와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졌을 때는 우리는 싱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예, 생기가 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단하셔야 돼요. 그 고난 속에 빠져버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신령이 어떤 상태인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진단하시고 성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나무가 좋은 토양의 뿌리를 박을 때는 참 싱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같이 복된 예, 세월을 가지고 있는데 모래 위에서는 말라버린다고요. 우리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앞으로 빗쩍 마르고 나중에는 쓸모없는 땔감이 되는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바라보시고 발견하시고 진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자 뭐가 온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하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예, 3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의 복도 뭐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넓고 폭넓은 복,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총체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복이라 합니까? 물질이 많은 걸 복이라 하고요.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하고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진리이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왜 재벌 회장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가졌는데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왜 그 가치를 버리겠습니까? 인생을 버리겠습니까? 가장 높이 올라간 공직자가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얻지 못하는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데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솔로몬도 1,000첩을 거느린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복을 우리 목을 매지 마시고 사모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신령한 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이 열려야지 세상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금방 태어나서 눈은 뜨고 있지만 못 보죠. 좀 지나야지 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눈을 뜨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긴 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눈 뜨고 있지만 장님과 같은 존재인지 나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신령한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가장 신령한 복일까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무죄 판결, 죄인된 우리가 무죄 판결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9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13살짜리 중학생, 여학생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연쇄살인이 참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정말 이렇게 참 열심히 해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근데 이 검거된 이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무죄를 주장을 해요. 그래도 그 경찰이 그 사람을 구속했고 재판받아서 이 사람이 성폭행범이요 살인범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아주 치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감옥의 죄수들이 이 사람을 왕따시키고 집단으로 괴롭힘을 하면서 그 감옥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주장하는 게 내가 범인이 아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교도관이 그래요.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왔을 때 다 그런대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그 죄를 내가 안 했다. 그런대요. 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지 알고 그냥 흘려들었는데 차츰차츰 계속 보니까 이 사람 말이 진실인 것을 믿었어요. 교도관이. 그래서 또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진짜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것이 32년 만의 일이에요. 32년 동안 범죄자로 살았고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파렴치한 성폭행범, 살인범으로 몰려서 살았던 그 32년의 세월 동안에 무죄 판결 받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죠? 그죠?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으로 지옥 형벌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면서 이를 믿는 자는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천국 백성 되었고요.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없어서 세상에서 참 고생하다가 보호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가진 분이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겠다 나타났을 때 이 고생하던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사건건 일상생활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들 가슴이 저려옵니까? 아니면 늘 듣던 소리인데 무감각합니까? 무감각하면 우리 심령이 조금 병들어 있어요. 어떠세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더 놀라운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은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시고 4절에 보시면은 예,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아서 내가 선택한 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자 언제였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창세 전에. 창세는 언제예요?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질 때죠. 빛이 생기고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지구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는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그 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을 것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이런 대우를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 봤습니까? 우리는 중국에서도 소수민족이요. 한국에 왔더니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또한 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하는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디 가서 내 한 사람을 위한 관심과 환대를 예, 우리 예수님만큼 해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을 것을 계획하셨다고요.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관심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할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것이 은혜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호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들여다보시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해드리는 일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일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주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어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힘이 없습니다.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어찌 이런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앞에 띄워보실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6절 끝에 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녀서 뭐 좋은 일 있을까 해서 다녔는데 좋은 일 없으니까 시험 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때로는 주시고요.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과 눈보라에 거치면서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 잠깐 놓아두기도 하십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지금까지는 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자녀 잘 키우고 내가 어쩌고 가정을 잘 꾸리고 내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 바울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의 나가 있게 되었다는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분이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성경을 필사하면서 가장 마음에 닿는 구절이 뭔가 했더니 전도서 1장 2절이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갔더니 모든 것이 헛되니 오직 절대자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헛됨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친정이 부도가 나니까 물질은 항상 내 손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이 그냥 내 뜻대로 되는지 알았다가 야, 이 친정이 부도나고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네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물질을 주고 뺏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내가 아파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야, 이 생명을 주셨다가 갖고 가시는 분이 계시네. 그분이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고개 들 수 없고 절대로 까불어서는 안 돼.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그냥 절대로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인정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곡조 있는 노래로 드리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기도로 찬양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나의 심령의 모든 고백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찬양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어려움은 이런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그 과정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구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아기 때 엄마한테 엄마가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는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저거 해줘. 내가 받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우린 그런 시점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억울한 감옥살이 하는 이분이 이름 윤영서인데요. 이 사람이 20년 감옥살이 했고 32년을 범죄자로 살았잖아요. 인생을 다.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경찰이 고문을 해서 거짓 고백을 하게 되었고 재판관이 자기는 무죄라고 하는데 듣지 않고 판결을 해서 자기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감옥에서 못 나가도록 붙들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이 마음속에 가득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아무리 20년 옥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용서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용서는 백만 번이고 만 번이고 백만 번이고 다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본인은 용서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라 다 죽여버린다 내지는 막 이런 분노가 있으면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용서하겠다 이랬죠.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많은 사람들 이 사람 돕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짜 범인이 나타나게 했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이런 가정을 보면서 함께 생활했던 교도관이 이분을 존경한대요. 그리고 이분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남의 불행을 내 이름을 알리는 데 많이 이용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분을 변호사도 이분을 존경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이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요. 주님, 하나님, 내가 아직 그런 힘이 없어요 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다가가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나도 일어나야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요, 세상에 바빠서 문제에 휘둘리다 보니까 주님이 어느새 그냥 계속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코로나라서 예배도 안 드리죠. 또 텔레비전 많이 보니까 그냥 트로트 노래만 그냥 마음에 그냥 계속 듣게 되고 어떤 분 전화했더니 그 전화 그 소리 또 완전히 트로트로 깔아놨더라고요. 완전히 거기 메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리시고요. 먼저 우리의 입에 찬송가가 붙도록 우리 합시다. 그죠? 일하면서 낮이건 밤이건 여러분들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낮에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그 찬양을 내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는 자, 내가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말로 찬송을 드리면은요 내 마음은 아직 세상에 있어. 세상에 힘든 것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도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이 따라가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웃는 얼굴을 표정을 지어요. 그럼 나중에 내 마음도 화가 사라지고 편안한 그 좋은 마음이 돼요.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육체가 먼저 움직인 마음이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믿음이 식어진다 어쩐다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하잖아요. 그죠? 자, 찬양하는 연습을 우리 생활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고 내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넘치도록 그 찬송가가 내 입에 붙어있도록 하는 생활의 훈련을 자, 오늘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한 것처럼 좋은 토양에 있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